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릴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께서는 답을 보드판에 작성하시면 꼭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서 보드판을 들어주시고 내려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적어주세요. 제한시간 10초입니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해당 성구는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네. 네, 보드판 내려주시고요. 틀리신 분께서는 보드판을 챙겨서 운영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잘 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장하시고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문제도 OX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적어주세요. 제한시간 10초입니다. 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아, 예. 다들 잘 기록해 주셨는데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이 아니고 생기를 그 코에입니다. 보드판을 내려주시고요. 틀리신 분은 자신의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수들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혹여라도 지금 내려가시는 분들은 패자 부활전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게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장절쓰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구의 장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몇 장 몇 절 말씀인지 적어주세요. 제한시간 15초입니다. 네, 보드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보드판 내려주시고요. 틀리신 분은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행운권 추천으로 또 푸짐한 상품도 주어지겠죠? 네, 그렇죠. 네. 저도 당첨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벌써 다 기록을 하셨나요? 네, 저는 바로 응모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우리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광고 나갔던 링크에 들어가셔서 꼭 상품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서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아쉽게도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아까 시작 전에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심찬미 자매님이 다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장절쓰기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몇 장, 몇 절 말씀인지 적어주세요. 제한 시간 15초입니다. 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시편 139편 15절 말씀입니다. 네, 보드판을 내려주시고요. 틀리신 분은 자신의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맞추신 분들은 잠시 단 위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 지금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패자 부활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패자 부활전 진행을 위해서 단 아래로 내려가셨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살아나서 다시 이 단을 꽉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패자 부활전이 열리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곳까지 오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답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자 부활전은 화면에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 제가 읽어드리는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읽어드립니다. 패자부활전은 OX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적어주세요. 제가 다섯 가지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네, 안 들어주신 분 없죠? 자, 정답은 X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자, 보드판을 내려주시고요. 맞추신 분들은 운영위원회 안내에 따라 다시 복귀해 주시고 틀리신 분들은 아쉽지만 내년 말씀 퀴즈 대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진행 감사합니다.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나신 분들이 단으로 복귀하고 계시는데요.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우리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1차 행운권 추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행운권 추첨 상품은 바로 치킨 쿠폰입니다.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행운권 준비되었으면 화면 띄워주세요. 네, 돌려주세요. 네,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장운아, 김구경, 김도연 15번, 김희경, 박갑연, 박미숙 17번, 심태순, 이영기 5번, 이지은 28번, 김한나, 임영선 2번, 장은혜 2번, 장중원, 전명걸, 정규원, 조상기, 지길환, 천성원, 최행보.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단이 꽉 찼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문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의 장절들에는 눈에 대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마태복음 9장 29절, 2번 마태복음 7장 3절, 3번 시편 139편 16절, 4번 요한복음 9장 32절. 해당 보기 중 눈의 의미가 다른 장절 또는 번호를 써주세요. 제한시간 40초입니다.
정답 쓰신 분들은 꼭 보드판을 뒤집어 놔주시기 바랍니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과 2번, 4번 선구에 나오는 눈은 사람의 눈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3번 선구에 나오는 눈은 주의 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틀리신 분은 자신의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패자 부활전이 이렇게 좋은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올라오셨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아멘. 자, 그러면 벌써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섯 번째까지 오셨는데요.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장절들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기를 듣고 정답을 써주세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아모스 3장 7절, 2번 역대야 20장 20절, 3번 마태복음 10장 41절. 제한시간 40초입니다. 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아, 예. 정답은 선지자입니다. 보드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틀리신 분들은 자신의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수분들 패자 부활전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두 성구에 들어가는 공통된 단어 두 개를 시험 범위 안에서 찾아 써주세요. 꼭 두 개를 써주셔야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학계 2장 6절, 2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한시간 30초 드립니다. 정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꼭 두 개를 다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하늘과 땅입니다. 네, 보드판 내려주시고요. 틀리신 분은 자신의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예, 화면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님께서도 얼마나 성원하고 계실지 제 마음에 이곳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방청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집에서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끝까지 시청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또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이제 여덟 번째 문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어느 분이 올해는 대상을 수여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덟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 장절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기를 듣고 정답을 써주세요. 1번 학계 2장 7절, 2번 요한복음 1장 14절, 3번 창세기 1장 28절, 4번 에베소서 3장 19절. 제한시간 40초입니다. 네, 보드판을 틀어주세요. 예, 정답은 충만입니다. 예, 보드판을 내려주시고요. 틀리신 분은 자신의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목사님 한 번 더 단 아래로 내려가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패자 부활전 진행을 위해 목사님께서 단 아래로 이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수분들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대로 떨어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패자 부활전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선수님들, 예, 아직도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문제를 잘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자 부활전 진행도 OX 문제로 드립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자 부활전은 화면에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 제가 읽어드리는 문제를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적어주세요. 이번에도 제가 다섯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예, 정답은 X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죠. 자, 보드판을 내려주시고 맞추신 분들은 운영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다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틀리신 분들은 아쉽지만 내년 말씀 퀴즈대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두 번째 패자 부활전 진행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리로 복귀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또 시청해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2차 행운권 추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치킨 쿠폰을 추첨을 통해 20분께 드릴 텐데요. 네, 화면 준비되었으면 화면 띄워주세요. 네, 돌려주세요. 네, 김경만, 김성선, 김순애 7번, 김향 4번, 김혜리 2번, 김혜숙 3번, 허남숙, 류순엽, 민나니, 박계오, 백난영 2번, 김요한, 서정자, 설희숙, 손명옥 2번, 이숙희, 임혜숙, 전명순, 홍성심. 네, 20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응을 보니까 우리 선수분들 안에서도 행운권이 당첨되시거나 또 지인 중에서도 당첨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모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기대했는데요.
우리 사회자님이 나오시면 힘차게 박수 쳐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좋은 한우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한우 세트는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가 되는데요. 혹시나 아직 링크에 접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시청해주시는 성도님들 오늘 광고드린 링크에 들어가셔서 응모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꼭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추첨드릴 상품은 한우 세트랑 신세계 상품권이 남아있으니까요. 꼭 응모하셔서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자리 정리가 다 되었는데요. 아홉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성구를 듣고 장절을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잘 들으시고 시험 범위 안에서 해당 성구에 장과 절을 적어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해당 성구에 장과 절을 써주세요. 제한시간 15초입니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보드판 내려주시고요. 틀리신 분은 자신의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진행해 볼까요? 아, 네. 열 번째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열 번까지 왔네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에 장절들에는 인자에 대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구의 내용 중 의미가 다른 장절 또는 번호를 찾아 쓰세요. 1번 마태복음 16장 27절 2번 누가복음 18장 8절 3번 마태복음 12장 32절 4번 시편 103편 4절 제한시간 40초입니다. 정답 작성하시면 꼭 보드판을 뒤집어 주세요. 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4번 시편 103편 4절입니다. 예, 보드판을 내려주시고요. 틀리신 분들은 자신의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정말 너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또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11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찬양을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먼저 찬양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들려드린 찬송을 듣고 연상되는 장절을 시험 범위 안에서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네, 보드판 다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네, 보드판 내려주시고요. 틀리신 분은 자신의 보드판 챙겨서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본선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네. 결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선 막바지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문제가 되었네요. 네. 결선 진행을 위해 우리 선수들께서는 보드판을 챙겨서 단 아래로 모두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결선에 오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비록 아쉽게 결선에 오르진 못하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선수들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선을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선수분들이 잠시 자리 정리를 하시는 동안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행운권 추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드디어 한우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추첨할 상품은 바로 한우 세트입니다.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권 준비되었을까요? 네, 화면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추첨 돌려주세요. 네, 첫 번째 당첨자 최복순 11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추첨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추첨 돌려주세요. 네, 아, 이름을 적지 않으셨는데 939761번.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 기세를 모아 세 번째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려주세요. 받으시는 분은 너무 행복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김순석 2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 돌려주세요. 네, 서미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첨이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추첨. 마지막 추첨 돌려주세요. 네, 이영구 66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우 세트 다섯 분을 다섯 번의 추첨을 거쳐서 이렇게 증정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잘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네, 받으시는 분들 행복하게 집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응원했는데요. 사회자님.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받아가신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시니까 또 이 자리에 서셔서 사회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는 한우 세트를 제가 만약에 받게 되면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집에서 상상? 네. 가족이 모여서 한우를 구우면서 한입한 입씩 먹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요. 네. 아쉽게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행복하게 구워 드실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 네. 아직
남아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죠? 네, 바로 신세계 상품권 네. 10만원권 추첨이 남아있습니다. 무려 10만원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끝까지 끝까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 저도 기대는 하고 싶지만 아니 되니 우리 사회자님을 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받으시는 거죠? 총 합쳐서요? 아, 10만 원 상품권. 아, 10만 원 상품권은 세 분을 추첨을 통해 드릴 예. 거고요. 네. 총 다 모든 행운권 상품 합치면 총 48분에게 상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예. 세 분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이렇게 행운권 추첨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부지런히 결선을 세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결선 세팅이 마무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네, 남성교회 총연합회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회자로 이렇게 되어서 함께 같이 해봤는데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또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여기라는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열심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남성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 결선 진행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인이 올 때까지 네, 잠시 조금 더 은혜로운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두근두근 하실 텐데요. 벌써 24분이 결선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야, 24분이라니. 과연 누가 결선에 올라가신 분이 주인공이 되셨을까요? 예. 24 장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 그렇네요. 예. 이야,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예. 네. 저도 천국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항상 12 또는 24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결선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예. 결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선에 오르신 선수분들 네, 자리로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결선을 시작하기에 앞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정현진, 2번 정선옥, 4번 허혜정, 5번 김명철, 7번 정진영, 9번 장계화, 10번 장미자, 11번 김종은, 12번 곽윤진, 13번 이명훈, 18번 이혜경, 19번 서종현, 23번 김순애, 25번 정영임, 26번 이상진, 27번 한현옥, 30번 이경자, 31번 차상일, 32번 허남숙, 33번 이영아, 34번 고경석, 35번 손안실, 36번 안계현, 38번 이미연, 이렇게 총 24분의 선수분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선수분들 이렇게 결선 참석을 위해서 자리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결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선 진행 방식은 본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선 문제는 총 12문제입니다. 각 문제마다 점수가 있고요. 본선처럼 문제의 답을 바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듣고 앞에 있는 답안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답안지 옆에는 연습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끝날 때까지 답안지를 걷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끝나면 운영위원들께서 답안지를 걷어가서 채점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선수분들 앞에 지금 답안지가 놓여져 있을 텐데요. 혹시 아직 이름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풀고 이름 안 적고 그냥 내시면 누가 이 답안지를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이름과 소속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결선 문제 답안은 시험 범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말씀 범위 안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24분이 뽑혔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선수분들 이제 결선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치신 것 같은데 결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결선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제시해 드리는 보기의 단어들을 잘 들으시면 연상되는 장절이 있습니다. 먼저 보기 드립니다. 양, 뱀, 지혜, 비둘기. 보기 4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의 장절을 찾아 쓰세요. 제한시간 30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해 드리는 보기의 단어를 잘 들으시면 연상되는 장절이 떠오릅니다. 먼저 보기 드립니다. 기도, 성도, 성령, 간구. 보기 4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의 장절을 시험 범위 안에서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두 성구에 들어가는 공통된 단어를 모두 찾아 써 주세요. 보기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제한시간 40초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두 성구에 들어가는 공통된 단어를 모두 찾아 써주세요. 보기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3장 10절. 제한시간 40초입니다. 네, 화면 보기 문제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팔복, 사랑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다 들어간 마음입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기들여 쉴 수 있는 따뜻한 품과 같은 마음, 매사에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설명하는 이 마음이 담긴 장절을 시험 범위 안에서 찾아 모두 쓰세요.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툼을 일으킨 사울이나 압살롬 같은 사람들은 미련하여 다툼을 일으킨 대가로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툼은 유기요, 악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음으로 심히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일을 대할 때라도 오직 선으로 행해서 다툼을 분쇄시키고 악을 소멸하는 권세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절을 모두 찾아 써주세요. 제한 시간 50초입니다. 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미지 문제입니다. 먼저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린 이미지와 관련된 성경 장절을 시험 범위 내에서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문제에 같이 나와 있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자료 영상과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먼저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유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이 형벌 받을 자, 이게 가벼운 죄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죠? 아, 거짓말하고, 아유, 회개하고, 남껏 술자 회개하고, 아, 좀, 이렇게 좀 뺨좀 때리고 회개하고. 아니,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형벌 받을 만한 자,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그런 자, 형벌 받을 만한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유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조상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나 조상의 죄만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쌓은 덕, 선과 덕도 후손에게 영향을 줍니다. 조상과 후손이라는 관계가 영적으로 하나의 끈이 되어 이처럼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후손의 운명이 무조건 조상이나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본인에게 달렸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성결되고 선한 자녀로서 흠과 티가 없게 자신을 만들어 간다면 부모나 조상의 죄와 허물이 그런 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끈으로 인해 부모나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라도 그 후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부모나 조상의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문제 드립니다. 치료와 응답을 받기 위한 공의의 말씀이 기록된 연속 장절을 시험 범위 안에서 모두 찾아 써주세요. 제한 시간 50초입니다. 네, 아홉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개척 기념 예배 시 목자님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만민재단은 믿음으로 개척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아버지께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큰 믿음으로 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하셨죠. 그럼 문제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아버지의 뜻 또는 내 아버지의 뜻이 들어간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시간 60초입니다.
열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졌으며 출애굽의 지도자요, 율법의 기록자이며 대선지자로서 사실상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간은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궁정에서 산 시기이며 두 번째 40년간은 살인자요, 도망자이자 또 목자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의 도피 생활을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40년간은 시내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열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실현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전해받고 성막을 완공하였지요. 그 후 가데스 바네아 불신앙 사건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년 120세를 일기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의 느보아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모세의 이름이 들어간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네, 11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극히 큰 명령이기 때문이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전도를 통해 천국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복음이라는 말씀이 들어간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달리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막론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기 위해서도 계명을 지켜야 함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한 절의 성구 안에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들어간 장절을 시험 범위 안에서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분들께서는 볼펜을 놓아주시고요. 운영위원들께서는 답안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말씀 퀴즈대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결선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참으로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우리 선수들 모두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마지막 행운권 추첨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네, 사회자님, 이번 상품이 궁금하겠습니다. 무엇이었죠, 목사님? 아, 상품권 무려 10만 원입니다. 세 분께 드립니다. 네, 준비되었나요? 준비되면 화면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추첨 돌려주세요. 네, 이광숙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추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첨 돌려주세요. 아, 이번엔 누가 되실지 기대가 됩니다. 사회자님. 이희정 6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추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려주세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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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되셨을까요? 네, 강신홍.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당첨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말씀 퀴즈 대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기획실, GCN 방송, 그리고 방송실과 전산부, 시설관리국, 헤어 메이크업 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직무대행님과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